베드로의 장담.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이 밤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 표정이 심상치 않아. 시몬, 잘 들어요. 사탄이 이제 여러분을 제멋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믿음을 잊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나중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베드로, 내 말 잘 들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도 만찬까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보낼 때 돈주머니나 식량자로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세요. 또 식량자루도 가지고 가세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서 가세요. 왜요? 그래야 그는 악인들 중에 하나로 몰렸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에 관한 기록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산 겟세마니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은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는 일이라면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마치시고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왜 이렇게 잠만 자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나요? 예수님 오셨어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다 그만 너무 졸려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군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